맞습니다. 어린 시절엔 저런 시골에 외가 있는 친구가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나이 들고 나니까 저런 섬에 처가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아, 부러워요. 그렇게 되는 네. 거군요. 아, 그 성게 비빔밥 그런 거 어디 가서 먹겠습니까? 멍게 멍게 비빔밥. 이분 진짜 오늘 드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사실 통영에 그 주변에 섬이 많잖아요. 한산도도 있고 욕지도도 있고 그런 유명한 섬들이 많은데 좌도는 사실 이름이 좀 생소하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좌도에 다리가 놓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면 좌도에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좌도에 가셔서 봄꽃이 한번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최석호 씨가 하도 맛있게 그 멍게 비빔밥 드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멍게 드시러 좌도 가시지 않을까 오늘 싶습니다. 전국에서 멍게 좀 팔릴 거예요. 하얀 멍게도 진짜 좀 그러게요, 특이해서 맛보고 특이했어요. 싶네요. 어떻게 좀 하얀 멍게 드시니까 몸이 다르시던가요? 아, 하얀 멍게를 먹어서 이제 곧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봄도 오는데, 그쵸? 좋은 소식 어쨌든 기대할게요. 기다려보는 걸로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장터 나들이 떠나봅니다. 조문숙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꽃 피는 봄이 되면 더욱 활기찬 그런 고장에 있습니다. 전남 광양인데요. 오늘 광양의 소식은 자랑을 상인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보시죠. 민축마 시장은요, 자랑할 것은 뭐냐면요, 풍류도 좋고, 넓고, 풍류도 크고요. 이제 잘한 사람 나오잖아. 항상 만나봐. 우리 일반 사람이 없어. 민축마 시장 주차장도 넓고, 차대기도 좋고, 짱이에요. 나는 뭐를 팔고 있냐고요? 나는 순대도 팔고, 족발도 팔고, 이렇게 저렇게 잘하고 있어요. 많이 오세요. 우리 시장은, 맛있는 것도 많이 있었고, 어저께 한달 했어요. 아이고. 엄청난다. 잘하셨어요. 네, 웃음이 넘치는 생활회장, 인심과 정이 가득한 만남회장,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장터 속으로 출발합니다. 전라남도 광양시에는요, 넓은 주차 공간과 현대적인 시설을 자랑하는 전통시장, 중마시장이 있습니다. 좋은 상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이곳은요, 믿고 살 수 있는 싱싱한 농산물과 수산물이 특히 유명하고요. 제철 식품과 특색 있는 먹거리가 있어 더욱 활기찬 시장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광양 중마시장에 북적북적 장터 한 바퀴 조문식이 왔습니다. 야, 이것도 굴입니다, 굴. 네, 정성스러운 손질에 속살을 드러낸 싱싱한 굴. 통통한 게 아주 먹음직스럽더라고요. 이게 바로 시장 인심 아니겠습니까? 굴이 막 아주 고소하게. 언니, 네. 이 머리 색깔이 좀 다르시네요. 다른 사람보다 더 특이하게 좀 색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진짜 색이 군데군데 다 달라요. 네. 멋쟁이시다. 네. 염색을 안 하면 아저씨들이 할머니라 그러거든요. 또 염색을 이렇게 하면 할머니라서도 아니에요. 이 시장에 딱 오면은 제가 뭘 먹어야 됩니까? 뻐꾸라고 조개탕. 자, 이것 좀 보십시오. 예. 싱싱한 조개 종류가 종류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저쪽 엄니가, 여기 뭐, 벚꿀이 있다던데. 예, 여기요. 네, 이게 벚꿀인데요. 야, 크기 좀 보십시오. 엄청 큽니다. 진짜 제 얼굴 길이가 사실은 길긴 긴데, 저 얼굴보다 진짜 더 길어요, 이게. 이게 왜 벚꿀이에요? 벚꽃 필 때 나오는 꿀이라서. 네, 광양의 자랑 섬진강 벚꽃. 벚꽃 피는 봄에만 맛볼 수 있는 진미 중의 진미입니다. 오, 하나가 1인분이네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엄청 큽니다. 4분의 1인데도 그냥. 야, 귀한 벚꽃 맛은 어떨지 확인해 봤습니다. 굴은 딱 처음 이렇게 닦아서 먹었을 때 굴이 좀 짭조름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짭조름하지가 않아요. 짜질 않고 딱 먹었는데 일단은 정말 그냥 깔끔한 맛. 네, 벚꽃 덕분에 봄이 더욱 반갑습니다. 어휴, 이건 또 뭐예요? 뭐가 많이 들어갔네요. 네, 중마시장이 자랑하는 푸짐한 조개 해물탕입니다.
손님들이 참 좋아하시는데요. 이분들이 조개 해물탕을 즐겨 드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자주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여기 오는 이유는 네. 예, 황사 때문에 목이 칼칼하시죠? 잠시만요. 예예. 아우 시원합니다. 이렇게 목이 칼칼하고 네. 시원해 속이 술을 그 안 날 먹고 속이 시리면 네. 이런 한 그릇탕 먹어버리면 그냥 슈리 뿡 먹는다니까요. 아,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냥 한 그릇 먹고 내도 가서 일해야 돼. 가래비, 백합, 소라, 바지락 등 싱싱한 조개가 듬뿍. 별다른 양념이나 조리법도 필요 없고요. 자연의 맛 그대로 정직하게 끓여내면 됩니다. 그래도 국물이 얼마나 시원하겠어. 조개쌀 주세요. 시금치? 어머, 조개탕에 시금치 넣어서 먹어요? 이런 것도 처음 보네. 그러니까요. 조개 해물탕 국물에 샤브샤브 하듯 시금치를 익혀 드시더라고요. 별미겠어요. 언니야, 조개 해물탕에 어떻게 시금치가 들어가요, 그게? 시금치를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손님한테 내가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아, 시금치요, 서비스. 고소하고 단맛이 나는 싱싱한 시금치. 시원하고 담백한 조개 해물탕 국물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시금치, 나물 먹으면 양념을 하잖아요. 이거 양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금치가 정말 부드러워요. 광양중마시장에 오시면요, 조개 해물탕에 조개 드시고 시금치 드시고 이게 바로 광양중마시장의 최고의 조개 해물탕입니다. 장 보러 온 손님들이 한 번씩 꼭 들른다는 시장 빵집 중마시장의 참새 방앗간인데요. 무슨 빵을 저렇게 예쁘게 드시나요? 아니 뭘 왜 그냥 드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빵이 아니라 이 안에 당근이 들어있대요. 당근이요? 네? 당근이 들어있다는데요? 당근빵이요? 아니, 빵 속에 당근이 들어있어요? 당근이지! 네? 여봐 봐! 아, 여기에요? 아. 카스텔 안에 당근이 드는 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많이 봐, 앞으로. 많이 봐요? 보고, 저 봐요. 네, 봐요, 아, 봐요. 일단은 먹어봐. 봤던 보람이에요. 아, 보고, 봐신 게 이제 먹으라고. 아, 보고, 먹고. 대충 씻고. 대충 씻고. 당근이 빵이 카스텔에 부드럽잖아요. 근데 당근이 이게 약간 자각자각자각 씹히네. 아, 당근 식감이 느껴져요? 예, 예. 뭐 이런 당근으로 맛과 영양을 살린 당근 카스텔라입니다. 얼핏 보면 계란말이 해놓은 것 같아요. 카스텔에 당근은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아, 요즘 이제 저 웰빙 하는 식품들 많이 차 있어서 제가 이 건강 생각해서 네, 부추를 넣은 부추빵도 있고요. 호박 카스텔라도 인기입니다. 이야, 이거 많이 하셨군요. 예, 빵 종류도 다양한데요. 사장님이 매일 직접 만들어 더욱 좋습니다. 맛있고 싸고. 네. 아니 가격이 얼마나 싼데요? 이 롤케이크 네. 다른 데 가면 이거 만 원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6천 원이면 좋고. 네,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만든 맛있는 빵. 가격까지 저렴하니까요. 예, 많이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사장님은 예. 안 남으시겠어요. 건강에 좋은 채소가 들어있는 빵 드시러 광양 중마시장으로 오세요. 네. 시장에 오면 장거리로 생선 많이 사가시잖아요. 네네. 갈치장 구워주세요. 오징어 세 마리만 구워주세요. 오징어 세 마리만 구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징어 세 마리를 구워달라. 아니 여기서 어떻게 구워달라 그래요? 아, 여기는 원래 이렇게 다 구워서 해주시거든요. 아, 그래요? 구워서 팔아요, 생선을? 예, 생선을 오븐에 구운 다음에 포장까지 깔끔하게 해주니까 아주 인기입니다. 그럼 집에 가서 먹기만 하면 되네요? 예. 오, 이거 진짜 간편하네요. 집에 가서 손질을 하면 번거롭고 기름에 이렇게 튀기면 기름이 그렇죠. 다 지저분해지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븐에 구워주니까 우선 기름이 쫙 빠지니까 담백하고 쫄깃쫄깃합니다. 오, 젊은 주부들한테 인기 있네. 예, 생선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오븐 온도를 조절하는 조절하며 굽는 것이 사장님의 노하우입니다. 보통 집에 저런 오븐 없잖아요. 예. 순간이가 들어있는 건가요? 네, 전화로 주문만 하면은 네, 물 좋은 생선을 골라 시간 맞춰서 구워줍니다. 누나, 그 직장 엄마들이 있잖아요. 네, 퇴근해갖고 집에 오면 정말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들 생각하면서 이제 이거 시작하게 됐어요. 맛있는 생선 번거롭게 집에서 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요. 아, 요렇게. 예. 이제 생선요! 절대 집에서 굽지 마세요! 전화주세요! 띠링띠링! 네, 광양 중마시장은요, 저녁이 되면 더 활기를 띠는데요. 어휴, 가게마다 그냥 손님들이 가득하네요. 네, 바로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요겁니다. 지금 여기 쫙 사람들을 꽉 차서 맛있게 드시는데 뭘 드시는 겁니까? 가을엔 전어, 봄에는 도다리 먹는다입니다. 아, 지금 도다리 드십니까? 도다리 먹죠. 네, 제철 봄 도다리 1년 중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이게 도다리입니다, 이게. 오구. 이야, 이게 배가 하얀 거, 요거. 이야, 요거 도다리, 요거. 아니, 사람들이 봄 도다리 하는데, 이게 제철입니다. 지금 살이 통통 올랐잖아요, 살이. 이게 맛있습니다. 살이 통통하고 뼈가 부드러워서 뼈채회로 먹으면은 더욱 고소한 도다리에 한 점. 식감이 싫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점씩 아주 푸짐하게 썰어 주셨습니다. 도다리가 반갑다 했는데요.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반가운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야. 예, 진짜 우연을 만난 제 친구입니다. 정말로요. 진짜요? 예, 정말로요. 초등학교 우리 남자들 그 친구 있죠. 그 친구다 우리 친구. 이 동네 있나? 어, 여기 살고 있지. 여기서? 어. 너 언제 왔는데? 나 한 7년 됐지. 아이고. 친구분이 카메라를 좀 어쩐 일이야 이거. 아, 나 태국질에 제 것이 한 점 하면 힘이 벌쩍 올라. 그래서 자주 오지. 친구야, 네가 이거 먹고 맛 표현 한번 해라. 네가 어째 담은 거. 어. 자, 상추에다가 한입에다가 이거를 막 한 번 할 때 저렇게 많이 해서 막 이거 초장에다가 이야, 얼추 잘 먹는다 그냥. 친구 용식아, 맛은? 어, 끝내줍니다, 마. 예. 이거는 마, 어, 마,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마,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인정한 맛입니다. 요, 광양 중마시장에 오시면요, 꼭 도다리 해. 꼭 드셔, 친구 맞자야. 맞다. 아, 드셔, 요. 중마동은 어디서? 어디서? 두 분 호흡이 아주 잘 맞으시네. 네. 최고는 잠시 후에 공개되고요. 중마시장 홍보 영상 바로 이어집니다. 큐! 봄을 맞아 더 활기차진 광양 중마시장. 놀이방도 있으니까요. 아이 안 깨우면 더욱 즐겁습니다. 네, 시장 홍보를 위해 냉장 창고도 마다하는 박윤경 씨. 네, 웃음과 열정으로 함께했습니다. 웃긴 거 춥죠? 춥죠? 아이고. 네, 광양 중마시장의 자랑을 한눈에 보는 전통시장 홍보 뮤직비디오. 박유경 씨와 상인들이 함께 부릅니다. 노래 좋다. 떡볶이 되면 떡불을 먹고 봄오면 도다리 외 조개 해물탕 여름에 시원해 겨울엔 따뜻해 잔고기 편지 하네요 석에서 구워주는 생선구이 당근이 들어간 당근 카스텔라 건강도 책임지고 맛도 있는 최고의 음식이 다 있답니다 주차장 넓으니까 남편과 함께 사인과 고객들이 하나 되는 중마시장 최고랍니다 네, 과연 중마시장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